저는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라고 있는 권순태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가수의 중앙일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에 발표하신 박 교수님이나 또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시면서 뭐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자 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회부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82년부터 사회부 기자를 한 15년, 또 사회부 차장으로 한 4년, 사회부 장관으로 한 토탈 기자 10년입니다. 토탈에서 사회부에서만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 그 시현장에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고, 또 그런 문제들 관심도 많고, 그래서 글도 덜어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오게 한 것 싶습니다. 우선 그 박효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의 발표인데, 저는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발표문을 미리 받아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집회 시 문화에 관한 어떤 글보다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이가 있고, 또 그 인간의 자유와 권리, 또 책임, 또 집회 시에 관한 아주 이론적인 배경이나 또 민주주의와 법치에 관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국까지 역사와 철학을 아주 종횡무진으로 두루 섭렵한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아마 다 발표문을 받으셨을 텐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맛있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박 교수님 주제 발표 제목이 한국 시의 문화에 관한 성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저희 뭐 불법 폭력 시위나 이런 불건전 시위는 전혀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사실 그 박 교수님이 주장하시고 싶은 이 시위 문화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그 불법 폭력, 또 불건전 시위 이런 거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 이 글을 읽고 이 주제 발표를 듣고 지금야 그야말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별로 반성할 것도 없는 분들이 저기 나중에 좀 반성해야 될 분들 만나시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박 교수님께서 그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에 또 다른 글을 하나 기고하셨던데 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이념 과잉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뭐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되고 그것이 결국 정치 문제화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걸 정치 문제화하는 이런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은 무조건 정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이나 양보 이런 거는 아주 거부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그 충돌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 중에 누가 잘못이다 아니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일체 양보도 하지 않는 이런 정당도 또 어쨌든 라이 타협안을 해서 합의를 끌어가려고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그냥 한쪽 편을 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얻어서 계속 막무가내 정치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정치권에서의 이런 소위 법을 지키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불법 폭력 시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뭔가? 기본적으로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 자기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국회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인데 모든 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국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시켜서 거의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지킨다. 특히 야당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한나라당도 10년, 2년 전까지 한 10년 동안 야당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도 법을 잘 안 지키고 또 저항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회 정당들이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법대로 하자. 그러다 또 야당이 되면 또 법을 또 안 지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러는데 제 생각은 우리나라 지금 여야가 다 현재는 여야지만 이미 그동안에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 야당을, 여당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한 10년 정도 여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좀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한 10년 정도 집권당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옛날같이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들 여당할 때, 집권당할 때 했던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정세균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까지 하고 계신데 여당하실 때 한 말 들어보면 뭐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뭐 협상도 안 되면 다수결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 하고 기억이 나고 있군요. 그 말을 다시 쓰면 상대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국회에서 정당들이 법과 또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고 그래야 일반 시민이나 여러 단체들이 법을 넘기지 않고 불법적인 시위를 방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정치인 또 정당들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권위가 없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그야말로 법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박효진 여러 시 문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4.1운동이나 6월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명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1구나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시대나 또 정권이 그 정당성이 취하가는 권위주의 시대 그럴 때 시민의 힘,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누구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됐고 여야와 바뀌어도 정권 교체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부 부상에서 YS, DJ, 노무현 5번째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